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3000선, 코스닥 1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산타랠리가 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가 계속 줄어들고 또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면서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4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3025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301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 연속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 반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개인은 오늘도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1% 오른 100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000선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R&D 본부 내 엔진 개발 센터를 전격 폐지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주부터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반도체주들의 시세도 이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선 안착을 했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6% 강세로 마감했고요. 또 다른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도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엔터주 일부 종목들도 움직였던 가운데 SM그룹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CJ&E&M이 SM엔터 인수 작업에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SM C&C와 SM라이프디자인이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남북 경협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남광토건이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이렇게 좀 북한 관련 사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좀 남북 경협주들 지금 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일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남북 대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부터 또 대북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내년 1월에 동해 북부철도를 착공을 조성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비무장지대인 DMZ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관련 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남광토건이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의 경우는 개성공단의 공장을 보유를 해서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지만 또 그 착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목 관련주로도 남북경협 철도주로도 엮여져 있습니다. 남광토건 차트를 보면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 20.1% 정도 급등이 있었는데 종가는 13%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급등이 있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추세를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경부터 5월 초반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한 뒤에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는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오늘만 급등이 이어지고 또 그 이후로는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광토건을 만약에 또 이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15,000원대를 회복을 해주고 그때서 이제 공략을 해보셔도 늦지가 않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은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는 JST나나 인디에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JST나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JST나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은 되지 않으면서 이제 1.83%대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장기선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1선에 근접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인 와중에 21선에 근접하게 와준 상황인데 이제 추후에 21선에 안착을 하게 된다란다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ST나랑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다 비슷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도 개성공단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심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고 21선에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추후에 21선을 지켜주는지 그 유무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무장지대 DMZ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MZ 관련주로는 이화공영이나 코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공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화공영도 차트 보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들은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없고 또 부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공략을 해보시려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점이라고 딱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는 지금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락이 굉장히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하락 추세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추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하락 조정이 끝나고 나서 매수를 해보셔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망을 해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 추세를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보셔도 늦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좀 최근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추세가 회복이 되는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15,000원 회복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21선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전기차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강세림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DIC 종목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수혜주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주들의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DIC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DIC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또 가격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DIC도 또 추후 상승할 여력은 있기 때문에 또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C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감속기랑 기어류를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실적을 보시면은 지난 2년 동안에는 적자를 지속을 하다가 이번 연도부터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실적도 실적 개선이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5,3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최근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겪어 왔지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상한가로 딱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종목이 굉장히 이제 힘이 강한 상황이고요. 또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0원까지도 일단은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고요. 아, 하지만 오늘 이제 좀 크게 급등을 한 만큼 이제 장대 양봉의 한 절반선까지는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고강도이면서 또 네, 탄소 플라스틱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또 차트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장중 18.2% 급등이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6%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DIC랑 차트는 또 비슷한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은 10월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드는 종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여기 2,500원대에서 저점을 두 번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 또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함에 따라서 충분히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이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수 AM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종가는 22%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이제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AMS의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현대 기아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의 80%나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이제 좀 꼬리가 생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DIC랑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이랑도 또 비슷한 흐름에 있습니다. 이제 9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이제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크게 나왔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이 있어서 여기 양봉의 절반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급등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DI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절반 정도 나온 다음에 6,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다른 수혜주 에코플라스틱과 우수 AMS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쌍바닥을 다지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종목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관심 종목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또 어제랑 오늘 이틀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를 했었던 이수 페타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는 PCB 기판 공급 제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11월 12일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CB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PCB 기판은 대부분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거의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PCB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에서 공급은 지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혜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5% 상승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처음에 해드렸을 때가 벌써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차트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4,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이제 매수 라인으로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5,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5,100원은 이때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날짜를 보시면은 11월 말경에 이제 도달을 했었고요. 그 뒤로 좀 지루하게 횡보가 좀 길어졌었는데 이제 어제의 상황을 보시면은 어제 장중에 1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5,700원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가 기준 3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추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8.2%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고 또 오늘도 추가 급등이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유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주봉상으로 좀 더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자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종가가 6,4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딱 요 가격대가 이제 주봉상 전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은 주봉상 전고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 조절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을 때 4,500원대에서부터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청산가를 다시 한번 이제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안 깨지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단기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5,500원으로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또 자, 이어서 또 지난주 공략주였던 제주은행,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리뷰를 확인해 볼까요? 네, 제주은행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단기적으로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제주은행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가 이 종목은 굉장히 진행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연도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겪어오다가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날 급등이 크게 나왔을 때 다크호스 공략주로 바로 이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거래일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인 6,300원대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보시면은 이날 바로 이제 이 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 7,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률로 보시자면은 이제 16.8%대까지 상승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거래일만에 바로 급등 나오면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인데 이제 2차 목표가는 제가 7,8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아마 이제 비중 축소를 1차 목표가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비중은 아마 홀딩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본전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손절가는 본절가로 이제 올려 본전 부근으로 올려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본전가 6,3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800원까지 또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손절가는 이제 매수가 6,300원으로 올려드렸고요. 1차 목표가 7,000원, 2차 목표가는 7,800원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들어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자세한 종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랫꼬리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윗꼬리 캔들 보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캔들이랑 추세를 같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추후에 앞으로 예측을 좀 더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랑 캔들이랑 이제 같이 보신다라면은 좀 더 적중을 높여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윗꼬리 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만한 캔들인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이제 길어진 이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캔들을 좀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급등할 때 이제 급등을 장중에 크게 했다가 이제 차익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진 이런 캔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래꼬리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캔들이 이제 망치형이라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랬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꼬리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캔들이 지금 명칭으로 봤을 때 망치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 경우는 지금 이 망치형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칭으로 보시자면은 이제 역이 붙습니다. 그래서 역망치형 양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망치형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경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그 빨간봉이기 때문에 양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랑 종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가보다 이제 종가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꼬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시가가 여기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가 여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고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움직임을 이제 판단을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시가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쭉 들어 올립니다. 이제 고가를 찍어요. 상승이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이 있어서 고가를 찍었다가 장 마감할 때는 딱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마감을 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급등주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급등을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점을 찍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다 빠지는 막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진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강했으나 장중에 이제 매도 세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이제 강해져가지고 이제 저항을 받아서 좀 상승폭을 줄이는 캔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윗꼬리 음봉도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음에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음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이제 종가가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기가 시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더 밀려가지고 마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고가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밀려가지고 종가는 시가보다도 더 아래에서 마감을 한 그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윗꼬리 음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도 똑같이 지금 역망치형입니다. 그러니까 망치형을 이제 뒤집어놓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캔들은 여러분들이 뭐 양봉이냐 음봉이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꼬리를 달았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매수 세력이 이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승했는데 이제 매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실패한 그 좌절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보시면 되게 싫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캔들만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추세랑 요, 그 윗꼬리 캔들 있죠? 이거랑 이제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하셔야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제가 추세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는 막 장대 양봉이 막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좋은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이제 윗꼬리 단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겪어오다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보통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다 이제 나가는 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윗꼬리 단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막 더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더 크게 상승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상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딱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날이 진짜 마지막 시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캔들의 의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윗꼬리 달았다고 막 다 싫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음봉 막 여러 차례 나오면서 주가가 막 흘러내려요. 이제 음봉입니다. 막 이렇게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주가가 지금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얘가 윗골이 달았으니까 장중에 누가 팔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팔았을지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에 급등하다가 이제 누가 다 팔고 나간 건데 그 주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제 대체 여기에서 이제 팔고 나갔을지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여기 저점이잖아요. 근데 저점에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이게 누가 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저점에서 뭐 기관이나 외인, 뭐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정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여기서 이제 팔고 나가는 주체들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손절을 한 거예요. 이제 하락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손절할 물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나 이제 세력들이 받아요. 그렇죠? 그 물량이 이제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이나 세력들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이 윗꼬리 캔들이 상승 추세에 있냐 하락 추세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반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수익을 냈었던 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에 여기 닥터스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종목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10월 20일에 다날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7,2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9,500원대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제시했을 때가 10월 20일인데 거의 한 11일 만에 1차랑 2차 목표가를 동시에 도달을 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나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NFT 관련주로 굉장히 이제 핫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요 종목을 제가 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로 이날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날이 보시면은 10월 20일이에요. 근데 제가 도대체 왜 이 종목을 그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딱 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다날이 굉장히 핫해가지고 완전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이때가 완전 시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날이 한 17,000원대, 15,000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7,000원대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잠깐 이제 오르는 듯 했는데 여기 120일선 저항 돌파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60일선을 돌파하려는데 이제 하락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윗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엄청 길잖아요. 그 윗꼬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누가 팔고 나갔죠, 그렇죠? 근데 누가 팔고 나갔을지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그 세력들이 막 팔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하락이 너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이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급등하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다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진짜 빵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서 이때 빵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이 이제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9%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 상황에서도 지금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500원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보시면 11월 1일에 이제 9,500원이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이제 횡보가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더 나왔어요. 시세가 더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보다도 정말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6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아까 전 상황 있죠.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봐도 이제 하락이고, 그쵸?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흐름이 괜찮잖아요. 반도체주가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7월입니다. 이번 연도 7월인데 주가가 완전 흘러내리죠, 그렇죠? 주가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때 9만 원이었습니다. 이때가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에 완전히 이제 그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최저점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날 보시면 9만 5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락이 진행되던 와중에 갑자기 이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여기서 이제 팔았을까 그거를 또 예측을 해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막 기관이 팔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이제 외인이랑 기관이 받아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10월 13일에 수급입니다. 이날 그 윗꼬리 단 날 있죠? 윗꼬리 단 날 이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팔고 나갔어요. 개인이 이제 여기 완전 최저점인데 손절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은 여기서 이제 그거를 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이죠, 그렇죠? 이날 완전히 최저점에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2%나 상승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 역망치 캔들 있죠? 이 윗꼬리 캔들 이때가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 하락 추세에서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게 상승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캔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주가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SM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NFT 관련주로 굉장히 이제 핫하게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여름의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하락으로 빠졌죠, 그렇죠? 하락으로 빠졌는데 갑자기 윗꼬리 단 이 캔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캔들이 나오면은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지금 낮잖아요. 그 여기에서 막 세력들이 팔고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주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2일이 이날입니다. 이때 그 윗꼬리 캔들 나왔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역망치 캔들 나왔죠? 근데 역망치 캔들이 여기서 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다 개인들이 판 물량을 세력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 바로 상한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서 다 팔고 나갔는데 이날 이제 주가가 상한가 가서 아마 이제 상한가를 못 먹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지금 요 상황도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슬슬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그렇죠.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이제 고점에서 그 윗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해석이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역망치가 나오면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이 역망치가 나오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까지 실리면서 이 역망치 캔들이 나왔죠. 윗꼬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또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면은 딱 이때가 이제 최고점이에요. 그 이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또 흘러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의 차트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흘러내리잖아요. 주가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갑자기 또 역망치 캔들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팔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다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욕망치 캔들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날 이제 또 상한가에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왜 제가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이 캔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급등 중에 이제 급등하다가 막 이제 다 빼버린 그런 캔들이라서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KT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주가 계속 흘러내리죠, 그렇죠?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역망치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최저점을 찍고서 역망치 캔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지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2,600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손절했겠죠, 그렇죠? 계속 손절하겠죠. 계속 손절하다가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역망치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예측을 하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시고, 근데 이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역망치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딱 이 역망치 캔들이 나오고 나서 61%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다 이제 개인들이 다 손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몇 프로짜리 급등이 거의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 만에 61%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이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대원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또 좋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죠, 그렇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망치형 캔들이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여러 번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네 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하락 추세일 때 이렇게 역망치형 캔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저점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로 열리면서 엮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괜찮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지쳐가지고 좀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날 딱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또 상한가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다 지쳐가지고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들어올려요, 주가를.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시가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약품도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가 하락합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주가 하락하다가 진짜 이 마지막에 최저점 찍고 나서 갑자기 역망치 캔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신호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딱 요거 나온 이후에 이날 20몇 프로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추가 급등까지 이어져가지고 35%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상한가에 가게 돼요. 상한가에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완전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거래량까지 이제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종목이 좋고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시면은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네,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날이 이제 마지막 고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날이 최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주가가 또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이랑 그 차트랑 이제 같이 해석을 하시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또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앞으로 예, 다크호스 공략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윗꼬리 캔들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참여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수 AMS 다크호스 공략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수 AMS는 현대차의 1차 벤더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수 AMS의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매출 비중이 거의 80%나 현대 기아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좀 더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함에 따라서 매출 증대 수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구동 모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도 지금 현재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AMS 이제 보시면은 오늘 장중 상한가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종가는 4,995원으로 좀 윗꼬리가 조금 생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1선 저항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그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 우수 AMS입니다. 오늘 4,995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캐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몬의 경우는 이제 신약이나 식품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위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비임상 CRO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캐몬 그 전 거래일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또 시세가 나오고 있고 또 거래가 몰리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몬은 SK바이오사이언스랑도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경우는 노바백스의 백신 전량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몬은 SK바이오사이언스랑 협력을 해서 이제 비임상 시험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에 따른 실적 개선과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6%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종목 보시면은 제가 강의 중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봉 크게 나오면은 이제 절반까지는 또 내려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일 때 한번 이제 고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또 공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수가는 3,550원에서 3,750원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는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3,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우수 AMS와 캐몬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이나 매매 전략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으시면 이제 참여코드 0907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입력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들어와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